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쳐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건축물 외관 모델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외벽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진행했던 그 샘플 파일을 그대로 계속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지면도 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사이트 부분에 만들었던 메시는 일단 오프를 시키고요. 자, 지금 건물을 잘 보시면 목조 교회인데 아래쪽은 돌 형태로 이렇게 조적으로 쌓여져 있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위쪽으로 목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벽 형태가 모델링을 하시려면 아래 위를 달리 하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현장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데모 샘플이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를 최대한 로드시켜서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덴시티 세팅을 하이 비저빌리티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 모든 포인트가 로드 되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있을 텐데요. 제일 끝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링 세팅에서 포인트 사이즈를 3이나 4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트랜스페어런시를 0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훨씬 더 그 현장에 있는 그 느낌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딱 보시면 돌로 이렇게 돼 있죠. 위쪽은 목조고요. 이게 명확하게 보이고 요 사이에 몰딩처럼 이런 식으로 재료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을 먼저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자, 아래쪽 부분을 모델링 하려면 일단 클린픽 박스를 놔서 이쪽에 단면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리사이즈 아이콘 누르고요. 자, 아래쪽에 하단부 벽을 지나가도록 섹션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조 부분 아래쪽에 돌이 있는 쪽만 딱 끊어지겠죠. 자, 이렇게 섹션을 배치를 해주시고 클립을 눌러주세요. 자, 탑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이 놓여져 있는 안쪽과 바깥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와도 구분이 되는데 돌이 있는 부분은 돌 안쪽에 있는 부분이 스캐닝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이 보여요. 실제 벽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찍으면 벽의 두께가 명확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데이터가 그렇게까지는 없기 때문에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면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나중에 적절하게 옵셋을 이용해서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하기 편하도록 클린픽 박스를 좀 수정을 할게요. 자, 클린픽 박스 수정하실 때 지금은 데이터가 작으니까 피드백이 빠른데요.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 언클립으로 해놓고 영역을 만드신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이걸 클릭할 때마다 잘리거나 잘리지 않는 부분들을 재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최대한 건물에 좀 가까워지도록 박스를 이동을 할게요. 자, 이제 다시 클립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이 상태로 해서 이 측면만 좀 면을 계략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때는 이 덴시티가 너무 높으면 불편하니까요. 하이 퍼포먼스로 다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클릭하시고 면을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부터 해볼까요? 오토 디텍션 클릭해 주시고 파인드 플레인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벽면 쪽에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울룩불룩하게 최대한 튀어나와 있지 않은 평평한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지금 해당 부분의 면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면 인식이 완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측면들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벽도 보면 굉장히 울룩불룩한데요. 최대한 평평한 곳을 찾아서 근사값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평평한 곳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면도 클릭을 할게요. 이쪽 측면은 좀 노이즈가 많네요. 평면을 찾기 좀 어려운데 일단 계략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면을 추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메쉬를 추출하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의 분포를 보고 평균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치로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꺾이는 부분 마저 해보죠. 이쪽은 좀 경사도가 있네요. 자, 이쪽 측면도 똑같이 뽑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하려면 굉장히 여러 부분을 뽑아야 되겠지만 시간상 계략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방식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측면도 뽑아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언댓에서 작업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 온오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하실 때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좋겠지만 단축키로 설정해서 쓰시면 좀 더 편합니다. 특히 여기 하이드 쇼우 아이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토글이기 때문에 단축키 하나만 지정을 해놓으시면 온오프가 바로 가능합니다. 다시 이쪽 측면도 뽑을게요. 이쪽은 너무 작게 나왔네요. 커버이저 톨러런스를 좀 더 줘볼게요. 아까 지역 만들듯이 원하는 정도의 면적이 안 나오면 커버이저 톨러런스 값을 좀 더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재생성이 돼요. 자, 이쪽 측면에도 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끄고요. 자, 탑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벽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랑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 확인하고요. 각 면마다 하나씩 메쉬가 만들어져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높이는 나중에 맞추시면 되고요. 일단 면의 방향만 다 바깥쪽이 앞면이 되도록 수정을 할게요. 지금 제가 누르는 거는 R키입니다. 그 리버스 페이스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R을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면을 뒤집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뭐 플러그인을 쓰면 좀 더 편하겠지만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기능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로 이제 당겨서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프레드 스케일 같은 거 쓰면 좋겠죠. 근데 플러그인을 또 설명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다 놓쳐지니까요. 자, 여기서 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얼라인 엑시스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 면에 축이 정렬이 되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인 스케일을 실행을 하시면 만들어져 있는 면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시는 경우에는 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X를 누르시면 얼라인 엑시스가 실행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약간 문제인데요. 경사도가 좀 크잖아요. 포인트 클라우드 켜볼게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특정 높이에서 선을 추출해서 작업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자, 클릭하고. 이쪽이 워낙 변형도가 심하네요. 자, 이쪽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얼라인 엑시스에서 스케일로 만들어주고요. 이쪽을 끊어놨던 이유는 중간에 문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문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은 서로 닿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서로 겹치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하고요. 여기도 면이 두개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또 문이 있네요. 그쵸? 자, 요 정도 빼주시고, 얼라인 엑시스, 스케일, 이 정도만 빼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더 빼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면에 정렬이 돼서 메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어요. 이 면들이 다 Z축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촘촘하게 메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형태로. 근데 계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그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메쉬에 오차가 나는 부분들을 좀 여유롭게 보신다면 이 상태에서 선을 추출해서 만드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 섹션 플레인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 플레인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축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죠? 그건 아까 얼라인 엑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리셋해서 원래 축으로 되돌려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섹션 플레인에서 위쪽 화살표 눌러서 Z축으로 고정하고요. 이 면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지점에 클릭을 합니다. 네, 다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단면선입니다. 이 단면선만 추출해서 작업을 하면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섹션 플레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프롬 슬라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섹션 삭제하고요. 면들도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단면이 있었던 단면선만 그룹으로 추출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살짝 떨어져 있네요. 이런 데들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자,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선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 교차점에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이 선과 이 선이 분할이 되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라인이 다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두께를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래쪽 벽 부분은. 그래서 옵셋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나중에 분리하긴 할 건데요. 옵셋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냥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안쪽으로 넉넉하게 한 천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천을 주고요. 이쪽을 지워주고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켜서 겹쳐봅니다. 자, 포인트 클라우드가 투명도가 없어서 면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컬러링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트랜스페어런시를 올려주세요. 자, 이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편의상.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돌 있는 부분이 지면에 완전히 파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선을, 라인을 따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더 아래쪽까지 내려주겠습니다. 넉넉하게 아래쪽으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 면을 잡아서, 자, 위쪽 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Extrude Selected Plane. 그래서 위쪽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Extrude Selected Plane 눌러 주시고, 이 돌에, 돌이 올라가는 높이까지만 클릭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볼게요. 한 이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한 번 더 경사가 지는데요. 계략적으로 해볼게요. 그냥 이쪽 몰딩처럼 돌아가는 이 경계 부분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자,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찍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진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면을 분할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